담비 너 정말 무섭구나. 자, 플레이! 이런 한심한 놈들하고 같이 뛰어야 하는 거야. 좋아, 온다. 자, 비었다. 야, 일단 한번 와보라니까. 남자라면 유도를 해야지. 들어오세요. 자, 축구의 명문 기원중학교에서 전학 온 거야? 네. 진짜 대박이다 주장. 기원중학교 축구부는 알아주잖아. 그래, 작년 전국대회에서도 무려 4강까지 올랐었어. 전국 신인전에선 모든 시합에서 주전으로 뛰어서 우승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올해 지역 예선도 문제 없겠어요 선배? 영재야! 네? 우리 문선중학교 최고의 기대주야. 유일한 2학년 주전이지. 영재야, 너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오늘 아침에 봤지? 너랑 같은 반인 차영재라고 해.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난 강찬이야. 잘 부탁한다. 실력은 내가 한 수 위야. 넌 나한테 안 돼, 창재! 꼬리! 기대지도 꽤 제법인데요? 선생님! 어? 까불글싸! 재수 없어. 젠장. 공천. 영재 저 녀석 나는 안 돼. 차영재! 괜찮아? 영재! 괜찮아? 빨리 의사를 전해야겠는데? 괜찮은 거야? 선생님, 이걸로 주전은 결정된 거죠? 나한결! 네! 고동술! 네! 박한성! 네! 그 다음 강찬! 네! 허덕배! 네! 김희철! 네! 이상! 축하한다! 이걸로 새로운 주전 선수가 선발됐다. 1군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아쉽게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느 위치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거다. 알겠지? 네! 아, 그리고 어제 부상당한 영재 말인데, 왼쪽 다리에 발목 염좌와 근육 부상으로 전치 8주가 나왔다. 거기서 뭐해? 아침 대바람부터. 왔어? 이따가 후명중학교랑 경기 있잖아. 그게 뭐, 그딴 거 1학년들이나 시켜. 하지만 지금 난 손밖에 못 쓰니까 팀을 위해서 이거라도 하고 싶어.
흔히들 그러지. 공이 더러운 팀은 강해지지 못한다고 말이야. 강찬, 저 이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고 싶어서 적어본 거야. 후명중학교의 주의할 선수. 후명중학교한테는 백전백승이니까 염려는 없겠지만 너도 있으니까 분명히 이길 거야. 영재야. 뺏기는 거야? 선생님, 다들 뭔가 이상해요. 슈팅 수도 평소의 절반이에요. 강찬 선배님, 오늘 딴 때보다 움직임이 둔한 것 같아요. 뭐라는 거야? 평소 연습하는 대로 하라고. 평소처럼. 진짜. 저런 것도 긴장이냐? 뭐가 웃겨? 누구야? 방금 비웃은 녀석이. 뭐야 저 자식 뭐라는 거야? 뭐야? 아, 선배님, 잠으세요. 다들 뭐 하는 거야? 그만두지 못해. 선배,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선배. 강찬 선수 퇴장. 분노를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분노에 휘둘려서는 안 돼. 너희들 가슴엔 뜨거운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 한창 자랄 나이니까.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폭발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도록. 이것을 명심하고 내일부터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하자. 알겠지? 네! 정직하고 겸손하게? 딱 그 녀석이 얘기네. 안녕 얘들아. 빅뉴스다. 일주일 뒤에 영국의 퍼블릭스쿨이 우리 학교를 친선 방문한다. 왜 오는데요? 자매 도시 교류의 일환이라고나 할까? 아, 그런데 너희 영어는 다 되니? 아프리카 오른쪽에요. 어라, 알겠다. 자신이 없나 보구나. 응? 자신 있으면 영어 시험 걱정도 안 하죠. 하긴 그렇지. 하지만 인사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있게 외워두는 게 좋을 거다. 그러는 선생님은 자신 있으세요? 영어 회화 말이냐? 아, 이래봬도 평균은 되지. 요즘 같은 시대 영어는 기본이잖니. 기본. 기대되는데요? 선생님의 영어가 통할지 말이에요. 나 말이냐? 자, 뭐 영어는 그렇다 치고 참관 수업 후에 우리 축구부와 친선 경기가 있을 예정이다. 친선 경기라고? 와, 기대된다. 내가 응원의 진수를 보여주지. 선생님,
퍼블릭 스쿨이란 곳은 어떤 학교예요? 아, 좋은 질문이다. 퍼블릭 스쿨이란 영국에선 전통적인 사립중학교를 뜻하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기숙학교이고 학업은 물론 공동생활과 스포츠를 통해서 정신과 육체를 단련하지. 과거 대영제국을 이끌었던 인재들도 모두 이곳을 거쳤다는 얘기가 있다. 퍼블릭 스쿨의 하나인 이튼 학교에서 수학한 웰링턴 장군의 얘기가 있는데, 이 승리는 이튼 학교 교정에서 비롯되었다. 맞죠? 아, 잘하는구나. 맞다.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에게 패배를 안긴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남긴 말이지. 담비노 대단하다. 전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 옥스퍼드 지역에 기념비가 하나 세워졌다. 그건 학생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 비석인데 거기엔 한 독일 유학생의 이름이 다른 영국인과 동등하게 새겨져 있다. 자, 이걸 듣고 어떤 생각이 들지? 왜 영국인은 전쟁에서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혔던 독일인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놓았을까? 대답해볼 사람? 적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상대를 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았다. 그럼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세계의 말로 말이다. 분노나 복수 같은 걸로 얼룩져버린 마음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대하고자 하는 맑고 투명한 마음. 반칙 같은 건 꿈도 안 꾸는 공정한 마음 말이다. 선생님, 혹시 페어플레이 아닌가요? 정답이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결코 잃지 않았어요. 비뚤어진 마음은 전쟁을 일으키고 바르고 공정한 마음은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닐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한다. 멋있던 책이었는데. 같이 가자. 강창 갖고 왔어? 야, 강창, 같이 안 와나? 아니, 됐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얼굴 꼴하군. 넌 왜 이런지 알지? 자신을 속이지 마. 다른 사람의 눈은 속여도 자신의 마음은 속일 수 없다고. 난 영어가 제일 싫어. 근데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듯이 영국의 축구 실력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퍼블릭 스쿨의 학생이라고 해도 상당한 실력일 거라는 각오로 시합에 임해야 할 거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길 바란다. 이게 작전이다. 상대 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 이거 작전을 짤 수가 있어야지. 옵사이드 트랩이군. 그래, 옵사이드 트랩이 뭔데요? 문전에서 기다리는 걸 금하는 룰을 역으로 이용한 고도의 전술이야. 응? 다시 말해, 옵사이드라는 건 공격하고 있는 팀의 선수가 상대쪽 진영 안에서 공보다 앞쪽에서 패스를 받았을 때 자신과 공 사이에 상대편 선수가 한 명밖에 없을 경우를 말해. 그러니까 잠복 전술을 금지하는 룰이란 거지.
그리고 오프사이드 트랩이란 건 골대 앞에서 공격 측 선수가 공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최종 수비수가 일제히 앞으로 나와 수비 라인을 앞으로 당겨서 공격 측 선수가 오프사이드 반칙을 하게 만드는 거야. 역시 축구의 종주국 영국에서 온 팀답네. 룰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야, 달려! 자, 저 기운 내! 그렇지! 강찬! 어? 강찬 파이팅! 차영재 잘하고 있어! 강찬! 영재가 응원해주고 있어. 날 위해서. 나 때문에 다친 영재가 날 응원해주고 있어. 전반 1대1 막상막한데? 자, 마셔. 어? 열심히 해, 찬아. 고마워. 자, 이제 후반 30분 남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네! 네! 아, 강찬. 네. 부탁한다. 영재를 위해서라도 꼭 득점해라. 영재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알겠지? 강찬! 파이팅! 괜찮아? 플레이어 좋은 선수다. 덕분에 그 생각이 나는군. 시미즈 선수 말이야. 시미즈요? 벌써 80년이나 지난 오래전의 이야기다. 한 명의 일본인이 윈블던을 감동시켰지. 그의 이름은 시미즈 젠조였다. 찬스였다. 하지만 시미즈는 가볍게 받아쳤어. 그것도 상대 선수 앞으로. 정말 훌륭한 선수였지. 당시 영국인들은 그 작은 거인에게서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발견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었어. 하지만 너희는 자신의 눈으로 지금 여기서 볼 수 있게 됐지. 부디 잊지 말거라. 로스탐 시작이야. 이게 마지막 찬스야. 강찬! 어? 차영재. 영재야, 나한테 힘을 줘!
11번 훌륭했어. 정말 멋진 경기였어. 해냈어, 영재야. 자영재! 강찬! 영재 안녕? 영재야. 나 말이야.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미안해, 영재야. 괜찮아. 필드에는 여러 종류의 바람이 분다. 패배와 인내, 기쁨과 우정, 그리고 승리의 바람이.